fucking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모두 무언가를 속에 넣는 느낌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아마 다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계신 셔츠 넣어서 입어라는 표현은 tuck in your shirts, tuck in your shirts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셔츠 빼입지 마라고 하실 때는 tuck의 반대인 untuck을 사용하셔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와이셔츠 빼입지 마라고 하실 때는 don't wear dress shirts untucked. Don't wear dress shirts untucked. 의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단어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간단한 단어들로만 알려드릴게요. 소매 올려라고 하실 때는 roll up your sleeves. Roll up your sleeves 라고 하실 수 있고 sleeves를 pants로 바꾸면 아래 바지를 접으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oll up your pants. Roll up your pants. 단추 버튼은 무엇무엇의 단추를 채우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컬러 단추 채워 라고 하실 때는 button the collar 이라고 하실 수 있고 넥타이를 매다 라고 할 때는 put on a ti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타이 매기 전에 컬러 단추를 채워 라고 얘기할 때는 button the collar before you put on your tie. button the collar before you put on your tie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한국분들이 put on과 wear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둘 다 입다 라는 뜻으로 나오니까. 근데 put on은 옷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입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wear은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거니까 두 단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단어 앞에다가 ill 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요. 잘 맞는 이라는 의미의 fitting 앞에 ill을 붙여서 ill-fitting 이라고 하면 안 맞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안 맞는 옷 절대 입고 다니지 말라고 권장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Avoid ill-fitting clothes at all cost. Avoid ill-fitting clothes at all cost. This spot 이라고 하면 어느 위치를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이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pot on의 뜻이 정확한 딱 맞는 이라는 뜻인데 어떠한 기준점에 딱 이라는 느낌으로 외우면 편하실 것 같아요. fit은 딱 맞아야 해 라고 표현하실 때 spot on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e fit must be spot on. The fit must be spot on.